레슨 시작하기 전에 산 씨가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작을 한다고 이제 아 저희도 운동 잘합니다 하면서 이제 딱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운동을 한 20분 정도 했나요? 갑자기 애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. 창백해져가지고 왜? 아, 기절. 아니, 근데 그때 그때 그 당시에 아, 그 속이 코너 안 자체가 그 좋았대. 운동 자체도 엄청 이제 강도가 꽤나 높았을 오, 뿐더러, 그러니까 장염이었어. 멤버들이 몇 개월 동안 이제 다른 멤버들이 몇 개월 동안 이제 조금씩 늘려온 강도를 사실 이제 한 번에 그날 시작을 한 거고, 형 그날 그때 또 진짜 장난 아니었어. 장염이 네, 걸리셨었는데. 장염이었어요, 그때. 예. 아, 그럼. 그래서 네. 아니, 그 쭝디도 알잖아요. 그게 어느 정도 네, 힘든 저도 처음에 강도인지. 그거 하고 혼자서 있을 때 처음에 그거 실신했어요, 하고 이제 비비트리핀 형들 연습실에서 제가 그걸 처음 했었는데 그거 하고 저는 그 다음날 검사 받으러 갔었어요, 병원에. 문제 있나? 예, 그래서 실신해가지고. 네, 제가 저는 실신해가지고. 근데 그 진짜로 기절을 해가지고. 진짜 실제예요. 네,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산 씨가 그런 충격, 그리고서 저는 나가는 길에 만났어요. 제가 이제 학교가 정규 수업을 다 마치고 가야 되는 날이었어서 늦게 이제 도착을 했는데, 나는 산 그때 씨가 일찍하고 나가고 있었구나. 이제 오디션 때 제가 오디션 노래를 틀어줬었기 때문에 오디션 때 제가 처음 보고, 산 씨를 오늘 들어온다 해서, 아, 오늘 산이랑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는 얘기를 좀 거야. 해봐야겠다 했는데, 이제 딱 가는데 산 씨가 얼굴 창백해진 얼굴로 나가면서, 그 중에 또 인사성은 발라요. 안녕하십니까? 그래도 갑자기 악수를 손을 건네더니, 어디 가세요? 그러니까, 몸이 아파서 집에 갑니다. 이러고서 가시는 거야. 그래서, 이런 친구가 있구나. 좀 약간 신박한 충격이었어요, 그때는. 성환 씨는 어떤 아, 저도 임팩트였어요? 비슷한 에피소드인데, 이제 연습생 처음 와가지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딱 연습실 문을 들어왔는데, 산이가 저한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, 안녕하십니까, 남해에서 온 산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오! 아, 이게 연습생의 그건가 하면서, 아, 네, 이랬는데 그 주변의 멤버들의 그 갑분싸 공기와 그 시선과 댄서 선생님의 그 당연하단 듯한 눈빛과, 그래서 네. 약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렇게, 아, 네, 안녕하세요,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맞아요. 그때 이제 산이가 항상 인사를 꼭 악수와 함께 공손하게 이제 그 다채로. 아, 이게 충격을 받은 거지 나쁘진 아, 않았어요. 그쵸. 아니, 신선했어요. 되게 신선했어요. 신선하고, 전 아, 진짜 깍듯하다고 이런 생각했어요. 친구가 있구나. 맞아요. 여상 씨도 비슷한 네, 저도 산이가 악수를 이렇게 하더라고요. 건가요? 네. 그래서 저도 처음엔 되게 당황했지만, 그 산이의 또 그런 순수함이 너무 저는 정이 많이 맞아요. 들었어요. 맞아요. 좋습니다.